손흥민 개인과 교체 아웃 영매체. 편안한 표정 아니었어. 자유자재로 뛰지 못했어. 손흥민이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트넘 호스퍼는 22일 오후 10시 영국 울버햄튼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울버햄튼과의 2021-2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결과로 리그 2연승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했다. 토트넘이 역습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특유의 장점인 스피드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울버햄튼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후반 19분 회심의 슈팅 이외에는 눈도장을 찍지 못했다. 손흥민은 후반 25분 해리케인과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기대를 모았던 두 경기 연속 득점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경기 후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편안한 표정이 아니었고 자유자재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반 박스 안에서 두 개의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막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큰 문제가 아니길 바랄 것이다며 부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STN 스포츠 반진혁 기자. 이메일 주소